아이고 애기들아 집에 왔다. 고생했다. 어서 오세요. 웰컴 초코비네 하우스. 아이고 우리 엄마 고양이 엄청 이쁘네. 애기야 우리 애기들 안녕? 엄청 이뻐요 우리 애기들. 아빠 고양이가 흰색 고양이였나? 우리 공주님이 제일 용감하네요. 짜자 어디 보자. 엄마는 한 살 주정이고 애기들은 5주에서 6주 차. 회색냥이가 공주님, 왕장님, 암컷, 수컷. 우리 빨간 목걸이 한 친구가 암컷. 암컷이 하나고 수컷이 둘. 여기 수컷이 둘. 우리 겁쟁이들 둘 다 나왔어요. 이제 집에서 나왔죠? 그렇게 된 일 같네요.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콩이네 가족이 가고 나서 바로 다음날 보호소에서 이제 전체 메일로 연락이 왔었어요. 엄마 냥이랑 아기 고양이 다섯 마리 있는데 인보처가 필요하다고. 아무래도 엄마 고양이가 이제 다른 동물들도 경계를 하고 애기 냥이들도 보호소에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마음껏 뛰놀지 못하니까 인보처가 필요하다고 단체 메일로 연락이 왔었는데, 아마 저한테 개인 메일을 안 보냈던 거는 제가 바로 인보가 끝나서 아마 일부러 저한테 개인 메일 안 보내고 단체 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원래 이제 개인 메일로 저한테 먼저 인보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단체 메일 뿌리고 그랬었는데, 저도 뭐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한텀 쉬자라고 해서 그때 답장을 안 했거든요. 일부러 공인회 가고 바로 다음 날이어서. 근데 오늘 직원이 저한테 개인 메일로 또 메일이 왔습니다. 얘네가 인보처가 못 구했다고. 보호소에 있은 지 지금 10일째라고 인보 좀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데려왔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뭐 좋은 거 있으면 좋고. 지금 보호소에 워낙 지금 애기 고양이가 40마리 넘게 있고 성묘도 20마리 넘게 있어서 5주에서 6주 차니까 뭐 원래대로 하면 한 달 정도 있다 가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로는 굳이 뭐 보호소에 일찍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 다 우리 초비문이네? 다 초비문이처럼 그렇게 있네? 응? 아이 무서워. 아이고 우리 공주님이 확실히 더 이쁘네. 둘 다 이쁘지만 공주님이 더 이뻐요. 눈 색깔이 나온 거 봐서는 5주에서 6주 차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미 눈색이 나왔는데 5주에서 6주 차라고? 그럴 리가 있니? 이미 눈색이 다 나왔는데? 아이고 무서워 우리 애기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잘 적응해. 알았지? 밥 갖다 줄게. 밥 먹자. 아이고 이뻐요. 우리 니가 수컷이구나. 머리가 훨씬 크다 야. 우리 잘생긴 슈컷이네. 머리가 커요. 니가 딱 봐도 슈컷이다 야. 얘가 암컷이고. 그치? 확인해보자. 밥 갖다 줄게. 밥 먹자. 우리 용감이 벌써 뛰어댕겨. 응?
기운감에 벌써 뛰어댕겨요. 벌써 신났어요. 용감이 진짜 용감하네. 누구한테 꼬리 안테나 신어보네요. 꼬리 안테나 누구한테 신어보네요. 응? 엄청 용감하네. 아이고 신났어. 벌써 신났죠. 제일 똑똑한 거야. 아이고 좀 많이 먹어. 아이고 신났죠. 이따 저녁에 올게. 그 입안에 우리 겁쟁이들.